안녕하세요. 호연쌤의 명화 산책입니다. 화창한 봄 날씨, 눈부신 햇살, 라일락 꽃 향기 바람에 날려 코끝에 스치면 괜시리 마음만 설레입니다.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하이라이트로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전 세계의 미술관들이 고흐의 그림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고흐의 그림이 있고 없고에 따라 미술관의 가치와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하나로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처럼 역사가 짧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도 다수의 반 고흐 작품을 소장했기 때문입니다. 빛의 화가, 반 고흐 그림,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. 빛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작품 하이라이트였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